후다카니카야 수타니파타 중 와세타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이차난갈라에 있는 이차난갈라 바나산다에 계셨다. 그 무렵 이차난갈라에는 짱끼, 따르까, 뽀까라사띠, 자누소니, 또데이아 바라문 등등 명망있고 매우 부유한 바라문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다. 그때 와세타와 바라드와자라는 바라문 학인이 산책하며 여기저기 거닐다가 바라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바라드와자는 혈통이 청정하여 7대 조상에 이르기까지 출생에 관해 비난받지 않는 훌륭한 부모에게 태어난 이를 바라문이라 한다고 주장했고 와세타는 계행을 지키며 덕행을 갖춘 이야말로 바라문이다 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논쟁은 계속되었고 그들은 고따마 존자를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해 묻기로 합의했다. 세존이 계신 곳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다음 바라문 학인 와세타가 여쭈었다. 저는 뽀까라사띠의 제자이고 이 친구는 따루카의 제자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베다에 완전히 통달했으며 논쟁에서도 스승에게 견줄 만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따마 존자여, 저희 둘이 출생에 대한 논쟁을 했습니다. 이 친구 바라드와자는 태생에 따라 바라문이 된다고 하고 저는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눈을 갖춘 님이여, 달이 차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두 손 모아 절하듯 세상 사람들은 고따마 존자께 예배하고 존자를 공경합니다. 그런 존자께 여쭙나니 바라문을 알아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와세타여, 풀과 나무와 나무에서 개미에 이르는 작은 생명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과 물속에서 태어나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 그리고 날개를 펴 하늘을 나는 새들은 모두 각자의 출생에 따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와세타여, 하지만 인간에게는 출생에서 비롯된 다양한 특징이 없습니다. 머리에도 귀에도 눈에도 입에도 코에도 목, 어깨, 배, 등, 가슴, 손, 발, 손가락, 종아리, 허벅지 그 어떤 곳에도 다른 종들처럼 종마다의 특징에 따른 확연한 차이는 없습니다.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구별은 단지 명칭일 뿐입니다. 와세타여, 인간 가운데 소를 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농부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고파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상인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왕이지 바라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와세타여, 나는 출생과 가계 때문에 그를 바라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족쇄와 곱비를 끊어버리고 빗장을 연 깨달은 님,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부릅니다. 분노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며 계행을 지키고 연꽃잎의 이슬처럼 바늘 끝의 겨자씨처럼 감각적 쾌락에 더럽혀지지 않는 이, 저기로 가득 찬 무리 속에서도 저기가 없고 폭력을 휘두르는 무리 속에서도 평화롭고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맑고 청정하고 환락과 윤회를 버린 사람, 나는 그를 바라문이라 부릅니다. 와세타여, 태생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인해 바라문이 되기도 하고 바라문이 아닌 자가 되기도 합니다. 감각기관을 잘 제어하고 청정한 삶을 꾸려나감으로써 바라문이 되는 것이고 이를 잘 지키는 네가 으뜸가는 바라문인 것입니다.